44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 자, 이렇게 열려 주어지고 차카운도 제일 높은 거 찾으래요. 이거는 규칙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못 외워요. 이거 그냥 틀리라고 내는 거. 그래서 이 중에서는 가장 차카운도 높은 거는 무연탄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45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사이클론, 원심력 집진장치 문제죠. 자, 집진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보니까 지금 출구의 직경이 집진율하고 어떤지, 가스 온도랑 점도가 어떤지, 원통 길이, 뭐 회전수류, 그다음에 가스 유입 속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사이클론 집진, 사이클론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원심력 집진장치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지금 넣어줘요. 먼지, 이제 함진가스, 먼지를 가지고 있는 함진가스를 넣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 원심력에 의해서 세탁기 탈수하는 것처럼 탈수하면은 물이 튕겨나가죠. 회전력에 의해서. 그죠? 그게 원심력이죠. 그래서 이 함진가스 중에 먼지들이 그 회전력, 원심력 때문에 이렇게 탈탈탈탈 털려갖고 나가서 또르르르 떨어져서 여기다가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끗해진 가스들은 어디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에서 나가는 가스, 우리 청정가스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언제 잘 이렇게 집진이 되냐? 우리 정리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원심력 집진장치는 중력도 그렇고 관성력도 그렇고 원심력도 그렇고 이런 힘자 들어가는 애들은요, 이 힘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집진이 잘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집진장치는 더 오래 머물면, 그러니까 체류 시간이 길면 훨씬 더 집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원심력이 커지려면은, 자, 원심력이 커지는 조건이 이거예요. 먼지가 많고 무겁고 크고 하면은 원심력 훨씬 더 커져요. 그리고 유속이 빠를수록, 어디 유속? 입구 유속, 들어가는 함진가스 유속이 훨씬 더 빠르면 빠를수록 원심력이 커집니다. 양이 많으면, 그러니까 쪽수 많고 양 많고 빠르고 회전수 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원심력 커지겠죠. 그래서 요네 가지 조건은 전부 다 원심력이 커지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양이 많을 때, 유속 빠를 때, 회전수 많을 때, 원심력이 커지면, 네, 집진 효율 높아지더라.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애들 보면은요, 얘네들은 요거 몸통 길이가 길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오래 머물겠죠. 오래 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요 직경이 작을수록, 길이가 길수록 체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지가 잘 달라붙으면 이렇게 탈탈 털려서 안 떨어지겠죠.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점도가, 먼지의 점도가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기 보면은, 대기에서는 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스 온도가 낮을수록 점도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끈적끈적 하지 않게 점도가 낮을수록 안 달라붙으니까 잘 털려요. 그래서 집중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들지만 어떻게 원심력, 체류 시간, 그 다음에 점도가 낮을수록, 그죠? 요 조건에서 보시면은 딱세 개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에 맞춰서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거 봅시다. 자, 출구 직경이 작을수록, 아까 입구 직경이라고 했죠? 들어갈 때 직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유속이 중요한 거예요. 입구 유속이 어떨수록 클수록 원심력 커져서 집중률이 커진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출구 직경이 작을수록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출구 직경하고. 그래서 1번 틀렸네요. 그래서 1번 정답이에요. 2번 볼게요. 자, 온도가 높아지면 점도가 커지니까 집중률 낮아진다 그랬죠. 영향 크지 않다 했네요. 집중률 낮아진다. 이건 맞아요. 근데 그 영향은 크지 않다. 원심력이라든가 체류 시간보다는 점도의 영향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맞아요. 그다음 3번. 원통 길이가, 자, 길고 가늘게 생겨야 돼요. 길이가 길고 선해류가 증가하면 집진율 증가한다. 이거 맞죠? 길이가 길어지고 그러면 체류 시간 증가하고, 선해류 이게 뭐예요? 회전수예요. 회전수가 증가하면 원심력이 증가되니까 집진율 높아져요. 다음 4번. 입구 유입 속도가 클수록 집진율 증가하나? 맞아요. 근데 10m per sec 이상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뒤에 있는 말은 다 그냥 무시하고 앞에 것만 보고 이제 보셔도 됩니다. 뭐 영향은 크지 않다.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이것보다는. 자, 그래서 그거는 빼고 보시니까 몇 번이? 1번이 확실히 틀렸죠. 그래서 1번 정답이에요. 46번, 이번에는 관성력 집진장치네요.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1번 충돌식과 반전식 있고 고온가스 처리 가능하다. 우리 고온가스 처리는 뭐 빼고는, 여과 집진 빼놓고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관성력에 의한 분리 속도는 회전기류 반경이 비례하고 익경이 제곱에 반비례한다. 분리 속도란 말은요, 원심력 집진 장치에서 쓰는 겁니다. 이건 관성력하고 상관없어요. 관성력 집진 장치는 어떤 거예요? 자, 여기 방해판이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지 먹으면 한진가스를 넣어주게 되면은 방해판에 탈, 이렇게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탈탈탈탈탈 털려서 나가는 거죠. 또 여기 가서도 딱 부딪히면은 탈탈탈탈 털려서 여기 밑에 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분필 지우개 털때 이거 관성력을 이용한 거예요. 그죠? 가서 떨어지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분리 속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입구 유속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분리 속도란 말은 원심력에서 보면은 원심력 집진장치에서 보면 이게 원심력 돌아가잖아요. 그죠? 돌아갈 때 얘가 이 분리속도는 먼지가 가운데 이 중심에서부터 이쪽으로 튕겨서 나가게 되죠. 그때 튕겨나가는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입자가 튕겨나가는 속도. 그래서 회전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거는 관성력 얘기가 아니고 원심력 집진장치 얘기예요. 그래서 틀립니다. 그리고 원심력이라고 하더라도 또 뭐가 틀렸냐? 우리 원심력 분리속도 공식이 있죠? 회전기류 반경에 비례하고 익경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돼 있는데 반대죠. 회전기류 반경에 반비례하고 익경 제곱에 비례해요. 2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3번 볼게요. 집진 가능한 입자는 주로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조대 입자. 네, 집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 중력이라든가 관성력까지는 큰 입자만 처리 가능해요. 그 집진율 네, 50에서 70 맞네요. 그다음 4번 방향 전환 각도가 작고 방향 전환 횟수가 많을수록 압력 손실은 커지나 집진은 잘 된다. 자, 우리 방향 전환 각도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전환 횟수는 많을수록 처리가스 속도 클수록 그죠? 곡률 방향 작을수록 방해판 많을수록 그럴 때 집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집진이 잘 된다 그랬어요? 관성력 집진 장치는 가서 꽝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입구 유속 커야 되고요.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딱딱딱 꺾이는 게 많아야 그만큼 탈탈 잘 털린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4번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2번이에요.